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연합부활절 예배 또는 개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심을 생각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면 부활절 찬송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시관을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만져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는 나를 만졌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순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이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순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니.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순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 주의 사랑 있으면 나 외롭지 않아. 주의 사랑 안에서 나 두렵지 않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순결을 그는 나를 버리지 않네.
한숨천하셨네. 세상 사람 자만한 천사와담하도다. 구주 예수 분배라사 사망권 세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나와 이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되시 성령전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성령내되시네. 구주 예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에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모두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당에서 자유롭게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당에 아버지 문을 아버지 기쁨으로 오픈하여서 많은 심령들이 모여들어서 하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매 무지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에 전념하며 기르는 영혼들을 주여 주마 부린다며 상한 심령들을 싸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우리에게 국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시던 주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구원받고 하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은 기쁘시게 드리는 말과 행동을 하다가 주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도 아버지 예배하고 싶어도 못 이루는 많은 갈급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주여 중국에서 북한에서 많은 곳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여 아버지 염려가 변화 기쁨이 되도록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불기둥으로 천권 쳐서로 많은 곳에 흩어지는 기독교인들을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도 미지근한 생활을 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하며 주님과 동행하다 한나라 모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곳이 다 주의 곳이오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 말씀에 그날의 그때로 경향교회 석기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서울을 향하여 가게 되고 또 석기원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은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했었습니다.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소위 D-Day라 불린 그날을 두고 The Longest Day,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긴 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 D-Day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가슴 졸이던 최장의 날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상 최대의 날을 꼽는다면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이 될 것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벌어진 일들이 결국 과거와 미래에 걸친한 인류 역사의 최고 정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 현장에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벌어진 일련의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참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기록입니다. 이 시간 저는 첫 부활절의 실제 현장에서 아침과 오후와 밤에 각각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오늘 우리 기독 신자가 부활절을 지키는 마음 자세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 해도 실망과 의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아침 그 현장을 직접 목도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그저 갈팡질팡하고만 있었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벌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느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말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날 즉 본문 앞의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에 이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3시간 거리였으며 나중에 그 두 제자들이 도착할 때는 날이 저물었다고 했으니 이 사건은 그 부활주일 낮에 일어났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문의하면서 허탈한 심정으로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무슨 특별한 후광 따위도 없이 그야말로 온전한 육신의 형체 그대로 그들 곁에 온 행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중 하나였던 글로바라는 제자는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 아침에 어떤 심적 상태에 있었는지를 지극히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19절에서는 예수님의 일생을 두고 그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 선지자였다고 정리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던 기대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는 그날 아침 제자들과 몇 제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놀라움과 혼란의 와중에 빠져있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이상이 나타난 글로바의 대답은 예수님의 전생기를 그 현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답게 아주 정확하고도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바는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서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 훌륭한 예수님의 일생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여전히 선지자 중의 하나로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소망할 줄 아는 수준까지는 되어 있었지만
그 성량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결되었다는 요점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빈 무덤에 대한 증언까지 들었지만 그것은 그로 하여금 놀라움에 사로잡혀 계실 뿐 부활을 믿게 하는 소식이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전체와 부활 현장에까지 그처럼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그 부활절의 그날에 글로바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것이라고는 오직 슬픔, 실망, 그리고 놀라움이 뒤섞인 혼돈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일단 자기 눈이 선입견의 색안경으로 가려지면 아무리 현장에서도 진실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가면서 한쪽에 오토바이라든지 여자 운전자가 있는 것을 보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면서 항상 오토바이가 말썽이야 라든지 역시 여자는 운전하면 안 돼 하면서 혀를 긁긁 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 속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 할 텐데 라는 마음만 앞섰을 때는 부활이라는 소식에 대해 감동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라면 이 땅에 정치적 정의부터 구현해 줘야 마땅하고 빈자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줘야 할 텐데 왜 구원이란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구세주한테 조언을 하고 코치할 생각이 들 정도가 되면 왜 구세주가 부활해야 하는지 깨달을 길이 이미 꽉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에 대한 내 요구와 기대가 앞설 때 우리는 그 구세주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부활의 현장 앞에서도 오히려 실망과 의심만 더 깊어질 것이며 그처럼 영안이 가려진 사람은 이 놀랍고 기쁜 부활의 아침에도 오직 불신앙의 안개 속을 헤매며 다니게 될 뿐인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의 전생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제로 총하면서 나름대로 존경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국 불신앙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밝고 아름다운 부활절에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실망과 의심의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므로써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성경의 증거를 통해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두 제자가 부활의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던 그날 오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야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벌하는 제자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미련하고 더디 미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한 까닭은 단 한 가지, 곧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즉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말 성경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반드시 마스터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자기 영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 메시아를 알고 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도 메시아를 생각할 때 오직 영광에 들어가야 할 이 메시아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어떤 값을 대신 치르고 자기들을 구원할 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값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어야 할 것이란 이 가장 중대한 요점을 구약성경 읽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면서 구약 구석구석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 즉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와 그들을 구원해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면 그 해답이 곧 구세주의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핵심 진리를 파악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코 실망스러운 사실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 후의 영광한 자연이 부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을 풀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두 제자들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때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옛날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항상 행하시던 바로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며 어쩌면 그 떡을 떼우시는 순간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때는 그들이 눈이 밝아진 그 순간이었지만 구세주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믿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말씀을 풀으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지던 때부터 이미 굳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었던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현장에 가까이 있었다고만 해서 반드시 더 잘 알게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보다 집안에서 텔레비전 중계를 보는 사람들이 그 경기 내용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어려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해설자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등의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태풍을 만나고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그저 눈앞의 폭풍과 폭우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높이 우주에 띄워놓은 인공위성의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분석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책상 앞에 앉아있으면서도 그 태풍의 눈이 어디 있으며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한 그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 어느 지역으로 움직여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 사건의 핵심을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그처럼 부활 사건에 대한 핵심적인 단서,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 앞에 그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왜 구세주는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하는 그 당위성부터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그저 불가능한 기적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 핵심 사건이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전 구속사가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도 그야말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을 더디 믿는 자는 설사 성지순례를 하면서 빈 무덤의 현장에 가본다 해도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첫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신랑 중계해 줄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전인류 역사를 조명하면서 그 부활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진정 나를 속량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부활의 그 현장을 자신의 심령 속에 간직하게 된 사람은 참된 교회 운동의 핵심 멤버가 됩니다. 이것이 그 부활절, 그 첫 부활절 날 밤에 연이어 벌어진 너무나 멋있는 대단원의 막이었습니다. 33절 이하 4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으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의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두 제자는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하룻밤을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런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가보았더니 거기 있던 자들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을 통해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거기다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도 자기들이 겪은 체험을 그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이제 그 무리의 분위기는 더 이상 그날 아침처럼 혼란이 아니라 부활 확신으로 일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활 신앙에는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것이 하나 남아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 완전한 육체 부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보면 36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데 문도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홀연히 그들 중에 나타나시자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으며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그저 영으로만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보여주셨고 제자들이 그것조차 우물쭈물하자 스스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숴 보이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이 그저 훌륭한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임을 그들 눈앞에서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 후 보면 44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까 엠마오 도상에서 하신 것과 똑같이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지금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부활 사건을 이제 확고부동한 신앙이 되도록 다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일러주셨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도할 것과 사도들이 그들이 전파한 설교와 기록한 신약 성경을 통해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증인이 될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수해 나가기 위하여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교회 설립의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오신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증인이 된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남긴 신구약 66권 말씀을 그 기초로 삼았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 성경을 통해 주어진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제1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하는 능력이 그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시작하여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과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전 과정에서 유일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부활신앙이 체험과 말씀을 통해 확고부동하고 온전한 것이 되자마자 그 신앙의 힘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반으로 즉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현장 검증은 형사나 검사들이 주로 하는 것이겠지만 때로는 판사나 배심원들이 재판 도중에 사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재현을 직접 보기도 합니다. 비록 그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에는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자기의 뇌리에 선명하게 새김으로써 더욱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던 그 시간 그 현장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 신자들은 바로 그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부활의 현장을 자신의 심령 속에 뚜렷하게 각인을 시켜놓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의 인격 속에 부활 신앙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성도야말로 참된 교회 운동의 진정한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단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도와 사명에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은 번듯하게 걸어놓고 있다 해도 실상은 불신앙의 혼란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며 아무리 떠들썩하게 부활절을 지킨다 해도 주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활만 믿는 외식자들이 모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랑할 말이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원래 다 이름과 얼굴과 성격과 사는 모양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증언하는 성경 말씀과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바로 이 예수 부활 사건을 현장에 있었던 그대로 자신의 심령에 뚜렷하게 새김으로써 부활을 믿되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온전히 믿는 교회 부활을 전도하되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에 가보지도 못했고 세마포만 남아있는 무덤 속을 직접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의 육성도 듣지 못했으며 천사들이 나타나 증언해준 소리도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거나 의심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 현장에 있던 제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다 믿고 확신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세적에 바라는 개인적 욕심의 색안경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무리 부활 현장에 가까이 있어도 결코 그 부활을 믿을 수도 반길 수도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는 것보다 더 체험적으로 이날을 지킬 수 있으며 부활의 현장을 몸소 탑재해보는 것보다도 더욱 뚜렷하게 이 사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구약 66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꾀어진 한 권의 책이며 예수 부활이라는 이 위대한 테마의 전후 인과관계를 명쾌하고도 일목요연하게 풀어주는 해설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야말로 부활 사건에 대한 최상의 자료이며 최고의 증거물로서 성경께서는 오늘도 무슨 환상이나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서 마음이 뜨겁게 되도록 역사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우리야말로 2000년 전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이 부활 사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보고 완전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성경 증거를 통해 예수 부활을 믿게 된 신자들은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들처럼 반드시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로 그 예수 부활 복음을 중심으로 이 지상교회들이 2000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부활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자기 눈으로 예수님 육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도 왜 우리가 이날 예수 부활을 같이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성경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예수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직접 현장 경험하게 해주신 까닭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현장이 결코 지워질 수 없도록 확고부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연 최고의 그날과 그때를 오늘 맞이하면서 실망과 의심으로 가득 찬 방황의 현장을 벗어나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증언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뜨거운 마음의 현장이 되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부활 증언의 현장에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온 세상을 향해 크게 함께 외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경향교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석기현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석원태 목사님께서 서울 도남동에서 경향교회를 하고 있을 때 삼랑진에서 저녁이면 토요일 저녁이면 기차 타고 올라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루어졌던 일 그때에 내가 성가대를 한 3개월 동안 좀 지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성가대 3개월 동안 지도하면서 처음에 잘 몰랐던 것이 갑자기 설교를 듣다가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착 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게 뭐야? 하고 그때야 주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석 목사님의 설교 단어, 문장, 그리고 주보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는 말까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아 놀랍다. 참 정말 놀랍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때에도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성경 이외에 다른 소리 할 줄 모르는 석 목사님 그 아버지 그 아들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됨을 보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위대한 단어, 수로, 명언 삽입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나가는 이 일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일은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모두가 온 세계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온 세계 이 메시냐 180만 6057명이 확진자로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11만 1743명이나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 그리고 확진 판정을 받은 자 있습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심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